어제 우리 저 정병국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우리 방송에 출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남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남원정 3인방. 근데 이제 정병국 의원하고 남경필 의원이 이제 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또 경선에서 또 네.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재밌는데, 네. 근데 남원정 유래부터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남원정 하면은 이제 새누리당의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의원을 일컫는 얘기죠. 그래서 뭐 많은 언론에서는 한나라당의 소장파 출신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런데 그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경필 의원의 경우에는 나이는 아직 만 49세지만 이미 5선 5선이죠, 5선. 국회의원이고요. 또 정병국 의원 역시 4선 국회의원입니다. 예. 이 말이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요. 15대 국회 때 남경필 의원과 정병국 의원이 먼저 국회 입문을 했고, 16대 총선을 통해서 이제 원희룡 의원이 국회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16대 국회 때 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에는 천신정이라는 3인방이 있었습니다. 천정배, 신기남, 신기남, 정동영. 정동영. 예. 이분들 세 분이 이제 바른정치 모임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민주당의 어떤 정풍운동, 정치 쇄신운동을 주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에서도 우리도 천신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조어가 바로 남원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의 개혁파. 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네. 됐었는데. 한나라당도 어떤 소장그룹이 개혁을 주도해 나가야 된다. 그런 어떤 바램을 가지고 만든 조어가 남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경선을 놓고, 경선 저 후보 자리를, 저 경기도지사 여권 후보 자리를 놓고, 네.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묘한 게요. 이제 그 정병국 의원과 남경필 의원이 참 15대 국회 때부터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16대 국회 때는 계속 같이 있었죠. 16, 17, 18, 19. 그런데 이번에 그 정병국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마 결심을 하게 된 거는 바로 남경필 의원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형이 좀 한번 경기도지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사선이고 또 경기도를 워낙 많이 알고 또 문화부 장관까지 해서 공직 경험도 있고 이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남경필 의원의 그 어머니. 어머니가 또이 정병국 의원을 많이 돕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했거든요. 그리고 올 2월에 남경필 의원이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요. 출판 기념한 때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진 차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뛰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안 돼! 라고 하는 거다. 좋지 남경필 않은 의원이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한 그렇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남경필 의원은 올 초부터 그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목표로 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지사 출마는 정병국 의원에게 권유를 하면서 내가 형을 돕겠다 이렇게 권유를 했고 또 어머니도 그쪽 캠프에 가서 돕고 있고 또 자기는 출판 기념회 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간의 통합 작업이 지금 거세게 불타오르면서 새누리당이 비상이 걸렸죠. 그래서 여권에서는 바로 중진 차출뿐만 아니라 총동원령 어떻게 보면 강제 징집으로까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남경필 의원이 뒤늦게 이제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동지적 관계에서 지금 굉장히 묘한 관계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 얄궂은 인연이 야권 쪽에도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 그 경기도 그 김상곤 교육감, 전 교육감하고, 원혜영 의원. 예. 두 분이 또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어제 저 원혜영 의원 여기 출연해서 말씀을 직접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했었죠. 예. 두 사람은 40년 직입니다. 네. 40년. 예. 김전 교육감은, 김상곤 전 교육감은 서울대 경영학과 6학번이고요. 또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의 경우에는 서울대 4대 그 역사교육과 7학번입니다. 근데 바로 71년에 그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각 대학가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그 3선 개헌, 이 반대하는 굉장히 그 유신 반대 운동이 거셌고요. 그렇죠. 71년 그때. 네. 이두 사람이 서울대의 학생운동권의 어떤 주축으로서 역할하면서 71년 이 반대 운동을 통해서 그 최전방의 소총수로 끌려가게 됩니다. 강제 징집돼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징집 동기네요. 징집 동기. 그렇습니다. 예. 징집 동기인데 이 일을 통해서 두 사람이 어떤 모임도 같이 해봤고요. 또그 원혜영 의원의 경우에는 2009년에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때 2009년 4월에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그때 김상곤 교육감이 처음으로 경기도 교육감에 출마를 하죠. 그리고 내건 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안 된다. 예. 이것을 걸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당선 직후에 원혜영 의원이 원혜영 당시 원내대표가 이렇게 평가를 하죠. 바로 오늘의 승리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예. 아. 그랬던 두 사람 참 얄궂은 운명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김상훈 교육감이 뭐 좀 양해해달라 전화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김상훈 교육감은 계속 야권이 하나로 된다면 내가 어떤 그 통합 야권의 단일 후보로 좀 추대를 받고 싶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 비쳤고요. 또 안철수 의원 진영에서는 강력하게 그 야권 후보로 내세울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혜영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그 통합신당 창당 방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 3선이 아니라 이번에 그 경기도지사로 방향을 들면서 하루 전날, 선언 하루 전날 원혜영 의원에게 여차여차해서 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게 됐으니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전화통화를 했다는 거고요. 또 원혜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경선을 해야 된다. 추대를 한다면은 신당이 망한다. 네. 이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인천에도 좀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래는 이학재 의원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이제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이 좀 뛰어들었습니다. 네. 두 분의 관계도 엄청 또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이어서 하신 분들이고. 네.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박근혜 비서실장 출신 두 사람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이런 저 관전평이 많지요. 예. 지금 현재 인천시장 송영길 시장입니다. 민주당 소속인데요. 바로 이 송영길 시장을 꺾기 위해서 비서실장 출신들이 지금 그 대항마로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뛰어든 사람은 이학재 의원이고요. 의원? 네. 네. 유정복 전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직까지 사임을 하면서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유정복 의원의 경우에는 2005년에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죠. 그리고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도 역시 후보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태동을 하지요. 그리고 네. 2010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친박의 핵심인 유정복 장관을 농림부 장관으로 입각을 시킵니다. 바로 친박 배려목 장관이었습니다. 네. 2010년에 떠나게 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누구로 하면 좋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유정복 장관이 이학재 의원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학재 의원이 바로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물려받고 계속하게 되고요. 올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와 인도 순방 때 이학재 의원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심이 이학재 의원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그랬는데 어쨌든 다시 유정복 장관 전 장관이 투입이 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덕담을 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좀 논란이 되고도 했는데 네. 이학재 의원이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누구한테도 무게가 실린 건지 이런 네. 게 좀 뭐 저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새누리당의 인천시장 그 후보 경선은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들이 격돌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두 분 다 최연소 단체장 출신입니다. 네, 네. 네, 공통점이 많죠. 그런데 유 전 장관이 그 인천시장을 나가게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양해를 구했더니 박 대통령이 결심을 했다면 잘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치권에서는 박심은 이학재 의원보다는 유정복 전 장관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학재 의원이 좀 그 이번 박 대통령의 언급만 보더라도 양보를 하면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의 얄궂은 인연